근데 제 얘기는 졸업까지 몇 개 있습니다. 군기력도 졸업장 하나 있고, 신원도 졸업장 하나 있습니다.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. 장례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나영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감사합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폐신증으로 이렇게 치료를 알게 되었습니다. 폐신증은 폐가 부서지는 것이고 현재나로서는 불치병이고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한 지인께서 저에게 알칼리물을 선물했습니다. 이 알칼리물을 먹으면 도움이 될 거라서 제가 10개월 동안 먹었는데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. 95% 치유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물로 저희들 땅을 다 만듭니다. 그리고 저희들은 생계들에게 월급을 다 쓰고 있습니다.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하늘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매주 1박 2일 비정을 이렇게 하고 있으며 그때 사실 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. 한 형제가 술을 먹고 나서 술을 쳐드시고 나서 집에다가 집을 불을 질렀습니다. 집이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컨테이너 생활 1년 하게 되었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아주 고생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양산 산중동기에다가 지금 집을 지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빚을 90% 이상 집을 빚을 냈기 때문에 지금 6년이 지난 지금에도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사실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CMS 용기 있는데 저희 공동체에게 5천원만 도움을 주신다면 그 어마어마한 이자와 정신을 이렇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꼭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저희들이 빵을 만드는 공동체기 때문에 빵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한국이나 여기 찬양 갈 수 있습니다. 신상욱 선장님께서 노래 두고 불러드릴 겁니다. 이것은 우리 밀 호두과자입니다. 100% 우리 밀입니다. 그리고 100% 국산 팥입니다. 팥도 저희들이 직접 배제했고 설탕도 안 넣고 원당을 넣습니다. 그래서 정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최고로 좋은 재료고 최고로 맛있는 호두과자입니다. 이거 15년도 올리지 않았고요. 이거 마늘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저희 공동체 여기 걸쳐풀입니다. 파운드 케이크, 네 파운드 케이크입니다. 다른 빵은 다 많은 줄 아는데 이 빵만큼 15,000원입니다. 그리고 빵 모두가 알칼리물로 만들었습니다. 사실상 알칼리물로 빵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대전 중심당하고 저희 집도 냉인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빵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너무 감사해서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울타리빵 요거 24시간 숙성시킨 겁니다. 요거 2,000원인데 이거 무료로 하나씩 빵 40만 하나씩 다 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이렇게 도움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신부님께 수녀님께 교우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마음을 열어줘.
Amen.